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거의 대부분의 소원.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거? 맞아요. 내 집 장만. 저 푸른 초원이 뜨뜨르뜨르뜨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뜨뜨르뜨르뜨뜨. 아니 뭐 누구나. 아니 왜 그 노래가 그렇게 네. 사랑을 받았겠냐고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럼요. 네. 저도 진짜 꿈이 이렇게 조그만 마당 있는 그런 개인집에 또 애기들이 얼마나 이쁘게 놀까. 강아지들 키우고. 맞아 맞아요. 정원 좀 가꾸면서 애도 뛰고 개도 뛰고. 네. 죽기 전에 코고 하나 이러면 정말 소박한 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결국은 뭐 할 거예요? 하면 내 집 하나, 자그만 내 집 하나, 예쁜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노후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꿈을 다들 꿉니다. 예. 그런데 요 꿈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린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특별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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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판사 출신으로 더 유명하신 변호사님 신중권님 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범죄 수법들을 생생히 또 알려주실 전직 강력계 형사 신동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부동산 컨설턴트세요. 이윤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이런 그것과 관련된 부동산 사기 이야기 오늘 다양한 사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달콤한 제안에 속아 길거리에 내몰린 노인. 80대 어르신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네. 집을 잃어서 정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위기에 처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돈도 주고 집도 주겠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내어주고 위기에 처하신 80대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된 노인, 임의로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던 A씨. 4월에 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집을 빼달라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네.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8월까지만 연장을 겨우겨우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고요.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 여보세요? 저 집 좀 비워주시죠? 구청에서 전화가 구청에서.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날벼락이지. 날벼락이죠. 그렇죠? 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 A씨. 이 사건은요.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 A씨는 지인 C씨를 통해서 사업가인 B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네. 뭐냐면 바로 명의만 빌려주면 용돈 수십만 원을 보내주고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빌라를 계약해서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인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 당연히 딱 맞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예. 일단 전문가님 입장에서 이게 얘기가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A 어르신은 왜 이런 제안에 속아 넘어간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명의를 일단 빌려주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네, 여기서 지인 C 씨의 말이 네.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가 B 씨를 소개해 준 C 씨 역시 현금 50만 원. 예. 그리고 빌라 한 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인이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죠. A 씨가.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신분증, 도장 같이 B씨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 얼마 후에 A씨는 B씨의 말대로 서울 구로구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빌라 두 채 예. 등기부 등본을 받게 됩니다. 매매가 5억 원이 넘는 예. 빌라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갑자기 되게 된 거죠. 아니 등기부 등본 확인했는데 딱 확인이 되면 믿음이 확 가잖아요. 그렇지. 예. 내 거 된 거잖아요. 뭐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네. 뭔가 갑자기 왜 수상하잖아요. 네. 부자가 되었다는 기쁨도 아주 잠시였고요. 잠시. 예. 그 기쁨은 바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이분이 떠안은 빌라,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동일한 일명 무갭 빌라였던 겁니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인까지 끼고 있었던 거죠. 예. A씨가 이제 임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텐데 보증금 없잖아요. 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무갭 빌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갭,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빌라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왜 갭투자 갭투자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갭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다는 건데 그게 맞나요? 제가 알아들은 게? 우선 건축주가 이제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서 예.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비싸게 전세 매물을 내놓습니다. 자, 이를 매매가, 전세가의 금액 차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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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하고 건축주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제3자로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3자는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소유. 되는 거죠.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A씨, A 어르신이 다 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 문제인 거죠.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 하루아침에 빌라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됐으니까 문제는 임대 아파트 거주 자격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집을 비워달라고 그랬죠. 구청에서 바로 당신은 자격이 없어졌으니 집을 비워주세요라는 예.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러 가지 이 A씨가 받던 그 가족분이 받던 공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억 원의 빌라 두 채를 소유하게 된 분이니까 재산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서 아내분과 함께 받던 의료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수당 각종 수당도 다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들 B씨 이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사기 업체였던 거고요. 낡은 빌라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신축 빌라 예.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우선 맺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부동산 사정에 정보가 어두운 분들 네. 이분들, 이 노인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명의를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갭 빌라? 그러니까 갭이 없는, 예. 그렇죠? 차이가 없는 전세와 매매 그런 것을 거래했을 때 피해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주나 이제 소유주가 명의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건축주나 소유주로부터 분양가의 10% 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든지 아니면 과도한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제 법정 중개 수수료가 아닌 과한 중개 수수료가 되는 거죠. 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집을 떠안게 된 사람도 뭐 피해가 되지만 거기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세입자 예, 예. 또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네. 전세 세입자에게도 이런 과정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라든지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서 미끼를 던져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 변경된 명의자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예. 주택을 압류하거나 또 공매 절차가 진행돼서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를 받았더라도 네. 보증금액 상당액을 날릴 수도 있는 처지에 몰리는 거죠. 집을 양도받은 분 있잖아요. 예, 지금 예.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예.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명의를 빌려준 분이 예. 세입자 입장에선 다 공범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고소가 돼 있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약간의 이득을 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막대한 그 사기 피해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신동선 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은? 사정이 어려운 그 어르신들 놀이는 이런 명의 대여자들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모의 그 여자들을 앞세워 술도 사주고 예.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 외로운 어르신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자식이나 친인척들과 교류가 없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손쉬운 대상입니다. 야, 이게 많다고 하시니까 되게 또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 이들이 적발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아주 보안 유지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자식들도 이제 피해 입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사기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 단순히 민사 사건,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이런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형사 사건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유 내가 운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공론화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내 그 신분증이나 소위 그 인감도장 같은 중요한 도장을 그럼 이걸로 해봐요 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이것부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일단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요, 작을 수가 없어요. 그쵸.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인감 도장이라든지 인감 증명서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당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로 신신당부합니다. 네. 인감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를 대여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정확한 그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다른 가액을 적어놓고서 여기에 서명해달라. 혹은 아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내밀면서 일단 서명만 해주세요. 해달라. 이런 경우 있어요. 절대로 서명해주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로 함부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예. 모르니까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해야 계약이 성사가 되니까. 아니 우리는 어쨌든 믿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에 사기를 치겠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 뭐 대책 없이 당하는 거지. 예. 야 이게 참 첫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게 또 다음 사건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또 부동산 쪽에도 그냥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있네요. 이번에는 이윤환 컨설턴트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는 사연보다는 수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사기 사건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제목이요. 저소득층 노인들을 울린 전월세 사기입니다. 자, 2014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 어느 날 그녀에게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B씨가 찾아옵니다. 예. A씨는 발품을 팔아서 집을 알아봐주겠다고 했고요. 얼마 뒤 A씨는 B씨를 위해서 집을 구하게 되고 B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세 보증금을 건넵니다. 그런데 B씨는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B씨가 계약한 집에 실제 집주인은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 거네. 월세 그쵸? 세입자인데. 그 얘기죠. 그렇게 되죠. 예, 예. 예. 그런데 A씨의 이런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피해자가 무려 8명이나 됐다는 이렇게 챙긴 금액은 2억 6천여 만 원 정도가 되고요. 피해자들은 적게는 1,4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잃게 됐습니다.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56세에서 73세 그러니까. 장노년층으로 대부분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달하는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아니 뭐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하나도 돌려받지도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욱 황당한 건요. 예. 피해자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허가 공인중개사였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중개업소를 낼 수가 있나요? A씨는요, 2014년 12월부터 C 등 이제 실제 이제 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두 분에게 300에서 40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서 대여를 한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된 치밀한. 이거 어떻게 이겨요? 예, 이거 계획 범죄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사기 범행을 하기 용이한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 삼아서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 솔직히 그런 그 중개사 그 자격증 예. 이런 거 빌려주면 큰일 이것도 큰 범죄 아니에요? 당연히 범죄죠. 네. 그래서 이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 공인중개사법 제7조 1항 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를 어긴 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이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신영산.